아이. 아, 민아. 아, 아. 자.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이가. 와, 비가 갑자기 이렇게 오네. 야. 야, 왜 이래, 야, 이거 왜 이래? 은상 파이팅. 됐다. 한정이 파이팅. 만 많아서? 아, 장난해, 진짜. 진짜 많이에요? 아. 뭐야, 나는 이제 안 해. 난 국어를 할 거야. 오카네오 네가이시마스. 안 해. 안 할 거야, 나. 어디? 여기? 여기요? 어디 앉아요? 불안한데? 뭐야? 오주연 출연료 조금 준다고 그러지만 이런 데 있다 돈 썼구만. 문자 적고 뭐 오고서 왔지. 짜장국 보고 5천 가져서 우리 좀 많이 모아야 돼. 아, 빨리 이거 돌려야 되는데. 10만 만화만 줘.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돈 버시다가 쓰러지셨대. 그냥 오전에서 촬영해도 될 걸 굳이 일로 와가지고 스튜디오 비용 나가고 출연료 깎아달라고.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 시골 바보같이 생긴. 아니,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나. 나는 진짜 몸 부럽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왜 이렇게 안 치는 거야, 번개가. 아, 6번 깨면 안 돼, 6번. 아, 망했네. 다시 하면 안 돼? 아! I just wanna tell you the truth. 컨셉이야? 아니, 네. 그 약간 바보처럼 걸어 들어온 거? 아니, 요즘 그래요. 살 많이 치니까 그렇게 걷게 되더라고. 아니, 살 찐 사람 비하하지 마. 뭘 비하해요? 내가 한다고 걷었는데. 몇 킬로야? 95. 잠깐만 할 거 아니야. 형 몇이에요? 됐어. 형 몇인데? 아, 몇인데? 나보다 더 나간다고? 유자리랑은 얘기 안 해. 세자리? 진짜로? 아이고. 형 살 더 쪘네. 아니, 우리 그 지난번에 그 200만 원 뭐예요, 그거? 그 중에 100만 원이야, 이게. 이게? 어. 그럼 나머지 100만 원 그 소품이고? 나머지 100만 원 이제 비행기 값이 있지. 두 번째 경기가 제목을 잡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 저희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 드라마 때문에 인사드리려고요. 내가 들어간다? 내가 신규 프로그램 들어간다? 8월 22일에 떠날 일본 투어 상품권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여행 비용은 이 카드를 받는 순간 바로 자동 결제됩니다. 뭐야? 이 진짜 내 돈 가져간 거야? 야, 뭐야 이 야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는데 왜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 형수님 허락 다 받고 왔고. 뭐야, 형수님 허락 그만 둬. 어, 진짜 내 돈 뺀 거야? 민영입니다. 오케이. 야, 이거 프로그램 뭐야? 무슨 상어 배워?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이번에 여름 패키지라고 선물 받았는데. 강민 고객님, 8월 22일에 떠날 일본 투어 상품의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받는 순간 바로 자동 결제됩니다. 즐거운 여행기 주시오. 오지 뭐야? 200만? 이거 부속감이야. 이거 잘못 이렇게 하면 이거 사기예요, 사기. 형이 내줘요, 나보다 형인데요. 야, 형이라고 200만 원을 내줘? 아니,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행을 간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뻔해. 왜냐면 이제 한국전 SWC가 끝났잖아. 그럼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 할 거고 아메리카 갈 거 아니야. 분명히 이제 어느 뭐 외국에 가서 그런 거 관련돼서 하러 갈 거란 말이야,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끼리는 안 갈 거란 말이지. 비어 있잖아.
여성분 두 분이 오는 거지. 아 좋다 좋다. 근데 누가 나오는지 그럼 뭐 알아? 몰라 몰라 몰라. 여행 가가지고 고수 찾는 줄 알았어. 허준님 이거 오지엔 여행사의 정복자들 3 파밍웨이 투 SWC 맞잖아. SWC 투어 패키지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샀냐? 언제 샀어? 언제 샀어? 동의를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산 거냐고. 그냥 돈을 빼갔잖아. 앞으로 여러분은 SWC 2018이 펼쳐지는 세계의 도시들을 여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의 도쿄입니다. 같이 여행할 2인의 동료는 바로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한다고 동료를? 뒷장의 키워드를 보고 자신과 맞는 동료를 선택해 주세요. 자, A 키워드 1번 빛브라우니, 2번 블루투스 엔지니어, 3번 길고 예쁜 속눈썹, 4번 강원랜드식 게임은요, 5번 카오스원 개발자. 개발자? B 키워드는 1번 보석상인, 2번 엉덩이 자신감, 3번 용띠, 4번 품조커, 5번 공격적 플레이. 이거 비 키워도 이렇게 엉덩이 자신감만 눈에 들어오냐? 아 꼴보기 싫어서 난 비가 싫어. 엉덩이 자신감. 덱 A의 기록. 아레나 우와 쌈빨별이야. 월드 아레나 이빨별. 암피니스가 있어? 나 암피니스 한 번도 못 봤어. 오 이거 장난 아니네. 근데 비도 아레나는 이게 빨삼이에요. 여기도 똑같아. 와 미친 거 아니야? 용도로 38초에 좋아? 누가 봐 나이? 오 저기 비도요. 용의 던전 38초예요. 야 거의 박빙이네 그러면. 선택하세요. 저는 비담 A죠. 저는 오성빨이잖아요. A가 비담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뭐 실력으로 갈게요. 아, B. B가 이 B분이 실력이야. 실력파야. 그러면 허준 형이 A, 나는 B. 오케이.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부터 부르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B 누구세요? B. B분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아이고. 비분이에요? 예. B. A 아니고? B.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 꼼대가라 손 입고 왔는데. 오. 저는 트러블 메이커에서 길드 활동하고 있는 탄쟁이라고 합니다. 조카하고. 정말 뭐 그냥 고기야? 감사합니다. 1초도 멈추면 안 돼. 네 거 돌리고 있지 지금? 네 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설 보석 떴어요. 어 팔아. 탄쟁아 너 어느 순간 너 마라톤 버는 거 안 한다? 네, 돈 벌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느 팀에 속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좀. 아, 진짜? 네. 아, 네가 비를 고르는 바람에. 아, 꼴보기 싫어서 난 비가 싫어. 엉덩이 자신감. 근데 비가 몬스터빨이 좀 약하다. 아무리 복권을 많이 사도 로또는 안 되는 스타일인 거지. 만약에 그러면은 네. 바꿀 선택이 주어지면은 바꿀 의향은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잘 맞는 분은 B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 나오기 전에 바꾸자. 아 나는 진짜로 원해요. 여성분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탄쟁? 네, 탄쟁이요. 탄쟁이? 네. 아니 그러면 일단 탄쟁이 약간 도박용. 아 일단 도박용. 여기 일단 안 치고 네네네. 한번 다시 한번 또 불러볼게요. 일단 저 이쪽으로 한번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A님 한번 나와주시죠. 네. 자 A분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아줘. What? 아 너 거기 앉아. 너 거기 앉아. 아유 탄쟁이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성분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신양훈이었구나. 공고했을 생각 했습니다. 왜냐면 룸 차이라기보다는 삼촌이 맞아? 사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나도 왜 그래? 후지산이 어느 방향에 있는 거야? 사람 이름 아니야 사람 이름. 후지산. 제가 14만 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병원 내가 추천하라 했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우리랑 같이 중계도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누구 팀 지원했어요? 저는 둘 다 상관없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허준 형께 예전에 국밥을 얻어먹은 기억이 있어서. 아, 제가 한번 밥을 산 적 있죠. 네. 네. 누구 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나오는 몬스터가 남아예와 강민. 네, 헐.
백년 가게의 이름으로 말한다. 강민 죽어라 라고. 강민 강거 죽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제발 하지마. 후지사 후지고 나발이 이거 지금 후지고 나발이. 어. 야 흔들려. 죄송한데 한 번을 더 할 수 있을까? 왜? 이게 그 부르싸워야 하네. 노래방 얘기 따로 안 하셨죠? 아니 저는요 이미 다음 장을 넘겨봤는데 어. 이제 후보 1, 2가 또 있어요. 아 또 있어? 후보 1, 2가 있는데 후보 1은 2000년생 게임 능력자 어. 후보 2는 2000년생 외국어 능력자. 저는 난 외국어 후보 2. 아이 진짜 왜 그래요? 전 외국어를 뽑겠습니다. 그 외국 나가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외국어 지금 제가 가져갈게요. 아 이건 가위바위보 해야 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이씨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한데 외국어 능력자는 필요한데. 아니 근데 그러면 아 사진은 그, 없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면 언제 그러면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가서 만나.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아 외국 분들일 수 있겠다. 아 일본 일본 분이신데 한국말 하시는 거야? 대박 아니지 외국어 능력자라고 있지 한국말 할 줄 안다고 돼 있지 않잖아. 대박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 그냥 일본 분이야. 어? 일본어로 대화해야 돼. 챕터 3. 숙식을 포함한 모든 여행 경비는 여행 기간 동안 본인이 소유한 만화석으로 환전에 충당됩니다. 야, 오늘의 만화석 환율은 1만 만화가 1,000원입니다. 100만 만화가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네. 현관을 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작진이 웃지 않으면 우리 돈에서 탕감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근데 갖고 나왔는데 제작진이 웃었어. 그러면 그거 우리 그냥 선물로 사주기. 그러니까. 자, 우리 작전 짜자. 저 이렇게 쓰고 나서요. 와. 이거 빼박이다. 아 표정이 웃기다. 아니요. 자 우리 결정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단 선 결제된 200만 원의 경비는 오늘의 미션을 클리어 여부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네. 200만 원을 오늘 모두 결제하지 못했을 시 만화석을 벌어서 충당한 후에 퇴근하세요. 미친. 아 나 얼마 전에 만화석 썼는데 나 눈에만 했는데. 조합은 이렇게 가는. 불펜도로. 네, 리더를 이렇게 불펜도로 가고. 예. 방어력이요? 예. 일단 클리어가 중요하니까. 클리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빵을. 아, 그러면, 예.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기여도가 아. 높은 것보다는 일단 클리어에 버텨야 돼. 중점을 주고. 어, 나도 무조건 예. 버티게 되고 가야 돼. 예. 미리 누워버리고. 어, 그래도 강릉 지금 11만 원이야. 오, 야. 아, 이 정도 나와요, 원래. 이 정도 나오는데. 13만 원. 오이. 야, 이거 무슨 경마 거는 것 같아. 17만, 18만 원. 나이스! 20만 원! 나이스! 아 확실히 힐러가 많이 있으니까 어 잡았네. 몇 퍼센트야? 저 아니, 17인가 18이었는데 와 그래도 많이 벌었다 생각보다. 이게요? 많이 난 내 생각엔 진짜 많이 번 것 같은데. 15만 원이야. 아 뭐 15야? 아 많이 벌었어. 근데 난 얘가 굉장히 눈이 약할 거야 아마. 천복이 천복. 아 이거는 방어리더 없으세요? 방어리더 몹을 넣으면 제가 약해져요. 근데 허준이 형님이 끝까지 버티면은 기도 어쨌든 어, 예, 살아남는데 성공한다면 예. 사태권이 사실 많이 100% 100만 원 아마 디버프 쪽 많이 걸어가지고 기여도 높이 올라갈 거예요. 어 높다 20%야 아니 디지털 전류 어 브레츄 나이스. 오. 오 살려 아 죽었다 살려 아 죽었다 데스레이트 살려 너무 잘했어. 아 죽었다 아 호주 좀 진짜 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국입니다. 아직 몰라. 이거 깨면은 이거 깨면 퍼센티지 나와. 네, 22%쯤 멈췄습니다. 지금 현재 22%에서 멈춘 거야. 됐어 됐어 깼어 깼어 오. 됐어. 오, 21만 원. 됐어. 오, 오. 내가 너무 많이 벌 수 있어. 21만 원. 100을 어떻게 짠 거야? 네? 와, 2% 뺐어. 21만 원! 100을 어떻게 짠 거야? 자체 제품 먼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야, 29레벨이야, 지딥다. 야, 별 하나짜리 룰을 7 없앴어. 완전 초보 때 그냥 시작하면. 그러니까. 네. 아니, 어? 더 좋아요. 저희가 더 좋아요. 야, 흰색 룰은 뭐야? 그래서 야 처음이야. 지금 시나리오야. 지금 시나리오 무조건 시나리오지. 그때 당시 우리는 진짜 맨땅 헤딩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초보자 미션들이 쫙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 라인이 다 있어가지고 할 때마다 그 보상을 다 주더라고. 200만 원을 어느 정도 회복하려면 5성이 3, 4개는 나와줘야 된다. 근데 확률적으로 좀 5성 3, 4개는 하필 좋아요. 너무 아까운 거야. 어, 리빙 하고 괜찮았는데. 다 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아, 우와, 당근이. 진짜 좋은 것 같았다. 와! 드디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재우기도 하고. 아, 이 패드가 불쌍하게, 내 패드가 불쌍하게 느껴져. 장폭포 하니까. 아, 그만해요, 좀. 아, 나중에 저걸로 하신 거야. 아, 그만해요. 아, 나 진짜 제발 좀. 어? 야, 떴어. 뜬 것 같은데? 5성 뜬 것 같은데요? 아, 어? 좋아. 나쁘지 않아. 야만 좋아. 야만 나이스. 나 예상해서 한 번은 더 친다고 생각했냐 이거. 아 호루스 좋아. 호루스 좋아. 호루스. 어. 이거는 좋아. 만렙 찍고 싶니? 어? 오! 여기서 번개가 쳐버리는데. 아. 성훈 씨 진짜 좋다. 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 꼽아요 좀. 아. 안 꼽고 보려고. 아. 니 개수 싹 가져와라. 잠깐만. 좋은 거 나온 줄 알았어. 세상 혼자 사는 거야. 누구한테 도움 바라고 그러지 마. 아, 괜찮아. 아우. 아, 이제 불이 갔어. 주사위.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주사위 수 있어. 오! 벼락치 벼락치 계속 나오나요? 오, 좋아! 아, 어. 좋아. 어, 이거 좋아. 에이전트 완전 좋지. 완전 좋지. 나이스! 자! 오, 브라우니 브라우니! 좋아. 그래. 아, 무도. 쿵푸얼. 자! 원사! 아, 좋아. 좋아. 완전 좋지. 원사! 아! 치네. 그래도 성공했어. 다 성공했어. 마지막에 또 커피는 불상화 나와. 자, SWC 2018 대전이기 때문에 이 룰은 SWC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뱀픽을 진행하기에 앞서 프리뱀이라고 해서 한 마리씩 뱀을 하고 시작합니다. 네. 자, 프리뱀이 나오겠죠? 자, 먼저 같이 쓸 수 없는 미리 요거는 묶어놓고 가겠다. 자, 프리뱀! 오! 요정. 아, 하프 술사. 하프랑 요정. 하프도 상당히 SWC에 주로 많이 등장하는. 그렇죠. 그리고 풍 요정왕도 마찬가지죠. 오. 그렇죠. 속성적으로 지금 일단은. 자, 저것은 SWC에서 빗대가 우승할 때 가장 강력한 우승 결정타를 매겼던 물속큐거든요. 어머? 어? 암인가요? 아, 암무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리더, 공속 리더 암 무희를 공속 리더로 사용을 했고요. 그렇지! 물선이니 선턴. 물선이 좋아. 좋아. 아이고. 자, 좋았어요. 자, 재훈아요. 잘 자요. 프리프 잘 자요. 잘 자, 우리야가 프리프 잘 자요. 아는데 어떻게 준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 하나만 좀 넘어가면은 다 재울 수 있거든요. 반깥 조심해야 돼요. 못 잡았는데. 아, 잡았는데. 아, 나이스! 아, 평전에 컨택트! 나이스! 김양호! 나이스! 다 보내버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신나온 나이스. 자 이렇게 총 이렇게 해서 강민 마이너스 120, 허준 마이너스 88. 어?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죠. 40만 원 가까이 차이는 누구라는 거 30만 원 가까이. 남은 금액은 여러분 입장에 남겨서 남아선으로 버려서 여기서 800만 원? 1120만 원? 어떻게 모아 그걸? 이거 차원의 결정 그 쓰면서 하면은 그래도 많이 모이는데. 차원의 결정인데 기껏해야 10개밖에 못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 번개가 모자라. 기본적으로 던전이죠. 던전이 제일 나아요. 거던 조심이 될 것 같은데. 거던이 평균 이상으로 빠르실 것 같아요. 거던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난 거던 빠르. 반값 번돈 얼마야? 반값 걸고 얘가 해야 되는데. 3,694. 얘가 따라다 해야 되는데 반값 걸고. 364원 벌었어. 2분에. 아 어쨌든 오늘 못해. 아 몰라. 갑니다 먼저. 갈게요. 민현이 지금 나가서 일본말 터트려서 갚으셔야 돼요. 아니 뭐 어차피 갚으라는 말도 웃긴다? 우리 돈을 훔쳐가놓고서는 우리 보고 갚으래. 나 방금 쫄렸어 지금. 무슨 논리야 이게. 밤 12시에 여기서 지금 버닝타임 기다려야 돼. 와 너무하네. 하하. 만화서가 많이 보셨어요. 만화서 얘기는 하시더만. 잠잘 때 머릿속에서 그 만화서 그 벌 때 나는 소리 있거든. 따르링 따르링 이 소리. 이게 잘 때도 나.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애들도 부담스러워 죽겠구만. 이제 만화서까지 벌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이쪽으로 앉으면 되나? 미국 가냐? 예? 아 그럼 옷 많이 챙겨가지고. 나는 여기에 네. 세 벌씩 들어있거든? 이 정도면은 네. 한 7개 이상씩은 들어있어야 정상 아니야? 아 비가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는 비에서 좀 젖은 채로 다니는 거야. 야 강민 겁나 지각이야. 헬로 강민. 몇 시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 가방은 뭐야? 그 가방 영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뭐야? 야 우리는 지금 파밍웨이야. 네. 이거랑 충전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전 대신 만화석을 최강 엄청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14만 개의 경우의 수를 갖다 줘가지고 가장 빨리 파밍할 수 있는. 아니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무슨 약간 좀 어디서 이 빠를까? 아니 14만 개 경우의 수는 비행기 값 다 못 걸고 가셨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화석으로 그 금액을 감면해 드릴게요. 다 없애고 비행기 값을 없애 드릴게요. 아 잠깐만 아 경기로 없앤다. 이거를 무슨 내가 없어 하루 이틀 먹는 쓰길 잘했다 그럼. 네, 그러면 짜는 게 낫죠. 뭐라 하는 거야 내 손이 쓰다 보니까 눈경아 그저께 그래. 네. 환율 100 만화석당 1엔입니다. 만화석 버는 것만으로 모자랄까 봐 따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하이! 19! 헬 모두 차루카 유적 보스를 몬스터 한 마리로 클리어. 염화의 마수의 도전. S등급을 봐. 안 돼, 안 돼. 아, 나이스! 자, 애펄드라. 8만 만화. 그러면 좋았어, 됐어. 네, 진짜 많이 벌어라. 네, 계속 벌게. 진짜 우리 겁나 벌자. 제작진 탈탈 털어버리자. 2천만 만화석씩 버는 거야. 그러면 우리 200만 원씩 쓸 수 있잖아. 2천만 원 어떻게 모아? 얘 빠르다니까. 저 진짜 빨라요. 네. 양호. 저도 빌게이시만큼 뭘... 다 떠오르지! 빌게이시! 진짜 웃고 떠는 때가 아니야. 진짜 우리 비행기 뜰지 안 뜰지 몰라. 총 올라오고 진짜 몰라. 솔릭이 어제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제주는 전편 결항. 우리가 지금 아침 9시 비행기긴 한데 아직까지는 소식을 들어야 돼. 우리 그럼 여기서 촬영할 수도 있겠네. 만약에 우리가 안 되면 우린 뭐 일식집을 돌아다니든가. 아무튼 우리 결항이 안 되기를 하늘에 빌면서 우리 출발합시다. 출발해주세요. 출발했습니다. 가자! 렛츠고! 아, 사람들이 렛츠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기도 괜찮네 그러면. 여기도 네, 덥다. 저희가 무사히 왔어요. 못 올 줄 알았어. 예, 네, 태풍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무사히 왔고. 야, 이거 뭐야? 우리 차요? 근데 저희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타면 돼요? 자, 그러면 앞차 탈지 뒤차 탈지.
뒤쫓아탈게요. 너 뭐 듣고 왔지? 아니 솔직히 진짜 맹세코 그래. 진짜 맹세 모든 걸 다 걸 태어난 아이를 아유 자주 건들지 마세요. 아니 그만큼 자신 있어? 진실이야? 네. 아, 오케이 나는 무조건 앞이 좋아. 그런 거 같아. 우리가 앞차 우리 뒤차 뒤차 렛츠 고 고 고 고 고 렛츠 고 여기 멤버 있노? 뒤차에 뭐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 거 같아. 차나 똑같은 거 같아? 누가 있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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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네 아무도 없어. 가자 우리도 가자. 자 탈게요. 가자. 렛츠고. 자 일단 이거 제 많아서 아,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거 한번. 저 0이 아 저 0이 아니라 10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할까요? 오, 클리어 했어요. 말끔 한 번도 그냥 끝났네. 오빠, 제가 이걸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 진심이야. Do you know who's coming? 이 영어를 이제 못하시는데요? 누가 뭐지? 근데 영어 지금 외국어 능력자잖아. 빵! 아, 네. 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잠깐만,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의 다른 지에나입니다. 위더천사 레이첼입니다. 아, 저희 둘이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러 이제 일본에 또 갑니다. 네. 바로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바로 사마즈모. 저는 레벨 11입니다. 예, 양면 날이 먼저. 저도 햇병아리. 약 3레벨 조금 높아요. 진짜? 4레벨이에요. 우리 병아리에서 빨리 벗어나. 많이 배우는 배워오는 걸로. 네. 합시다. 우리 가가지고 막 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막 해야지 또 애기 부리는. 팀을 그만 맞아 써야 되니까 저희는 일본에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일본에서 봐요. 일본에서 봐요.